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진행을 맡은 정유빈입니다. 대량 생산, 저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중국,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 미국, 일본 등의 틈에서 한국이 생존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요, 고부가 가치에 특화된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첨단 재료과학 분야를 다루는 학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플라스틱, 섬유, 고무, 접착제, 코팅제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고분자.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들을 기초로 실생활에 유용한 소재, 부품,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 나노공학. 고분자와 나노공학의 만남.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가져온 소재. 그리고 21세기를 이끌어갈 기술의 만남. 고분자 나노공학과.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 바로 고분자 나노공학과입니다. 아마 이과생들이라면 고분자 또는 뭐 나노공학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고분자 나노공학과는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EBS 대학 입시 전략가이자 진로 진학을 담당하고 계신 윤윤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학과에 대한 궁금증을 깔끔하고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윤윤구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학과가 고분자 나노공학과예요. 네. 어디서 들어본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학과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고분자 재료와 나노 재료를 기본으로 하는 부품 소재 산업, 그리고 의용 생체 산업이나 기타 등등 뭐 LCD 디스플레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유기신 소재 개발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고분자와 나노공학이 합쳐진 학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분자는 무엇이고 나노공학이 무엇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요. 고분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분자의 어떤 몸집이 거대한 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가 좀 커서 그리고 몸집도 크고 길기 때문에 긴 머리카락이 서로 이렇게 얽히는 것처럼 이런 얽힘들을 만들어내서 섬유와 아니면 필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렵죠. 네. 머리카락. 그냥 네.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분자를 이렇게 엮어서 재료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것, 엄청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연고무라든지 아니면 합성수지나 뭐 플라스틱 재료 이런 것들이 다 고분자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노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노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어에서 이제 어원이 오는데요. 뭐 아주 작은 것 내지는 뭐 난장이 이런 데서 추론된 나온 단어인데요. 10억분의 1미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우리 머릿속으로는 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아주 작은 형태의 기술을 말을 표현하는 게 나노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마이크로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100만 분의 1이거든요. 근데 나노는 10억 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노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결국은 나노공학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핵심은 이런 나노 수준의 기술을 조작하고 제어해서 새로운 재료들을 만들어내고 합성시키는 그런 공학이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분자라는 건 굉장히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인데 나노기술이란 건 작은 것들까지. 네. 그렇다면 고분자와 나노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재료들을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이 학과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에 해당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정보 디스플레이와 같은 IT 산업에서 고분자 재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혹은 뭐 자동차라든지 항공우주와 같은 탄소 나노 복합체 등과 관련된 뭐 NT 계열 그 나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뭐 고분자 재료를 만들어낼 것이냐, 혹은 화장품이라든지 재생의학과 관련된 산업에서 BT 산업에서 고분자 재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내지는 뭐 태양전지나 연료전지와 같이 에너지와 관련된 ET 분야에서 어떻게 고분자 재료를 만들어낼 것이냐와 관련된 학과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특수한 상황이나 특수한 목적에 맞게 뭐 특수한 어떤 고분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분자 나노공학과는 어떤 학과에서 파생되었는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통칭해서 재료공학이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재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신소재공학과 관련된 과에서 파생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소재공학과는 크게 금속공학과라든지 반도체공학과라든지 아니면 고분자공학과 이런 등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고분자학과 나노공학을 융합시켜 가지고요, 첨단 산업에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재료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고분자 나노공학과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이 대학마다 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학과들을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네. 전국에 좀 많죠. 그래서 대기업 자료를 확인을 해보면 신소재라고 하는 학과명이 신소재가 들어가 있는 게 대략 한 75개 정도의 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고분자가 들어가 있는 게 대략 한 11개 정도의 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한 40개 정도의 학과가 그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분자 나노공학과처럼 이렇게 중복되는 학과들을 빼고 나도 한 100개 정도 학과들이 이 신소재와 관련된 학과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고분자공학과라든지 아니면 지금 형태처럼 고분자 나노공학과라든지 아니면 신소재화학공학부 뭐 이런 형태의 과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신소재, 고분자, 나노공학과 이렇게 하면 최고네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갔네요. 일단은 실제로 이와 관련된 학과들이 특히나 이제 고분자 나노공학과처럼 이런 학과들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끌고 있고 또 지원율도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분자 나노공학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정보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된 산업,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생명공학 기술과 관련된 산업, 또 나노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미래의 어떤 최첨단 산업으로서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최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분자와 관련된 새로운 신소재들이 나와야만 하거든요. 그게 둘이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소재를 개발하면 새로운 기술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에도 좀 집중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일 텐데 이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고분자 나노공학과 학생들은 무슨 수업을 받고 있고 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분자 나노공학과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전북대학교를 찾았는데요. 공학 분야 특성화학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고분자 나노공학과. 그간 학생들의 노력이 담긴 여러 연구 자료들이 학과 한켠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고분자 나노공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곳일까요? 나노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나노미터 길이 단위에서, 즉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길이 단위에서 고분자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제어함으로써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바이오 테크놀로지, BT, 내노 테크놀로지, NT, 그리고 에너지 앤 인바이러먼털 테크놀로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특화된 고분자를 공부하고 연구 개발하는 학과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제 다양하게 고분자 물성 수업이 한창인 강의실. 변형을 주면 어떠한 스트레인을 가했을 때 그런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원리를 설명하시는 교수님 덕분에 어려운 전공 수업도 전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들어드는지 이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네,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100% 그 점성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그 고분자 재료가 실제로 어떤 그 기계적인 변형을 받거나 또는 이제 그 온도에 대한 그 노출이 됐을 때 나타나는 어떤 재반 어떤 물리적인 현상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과목에서 주로 이제 그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분자 물성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제 좀 머리 아파하는 그런 과목인데요. 이런 과목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런 쪽에 항상 이제 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이제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상당히 좀 좋았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게 상당히 좋은 그런 교수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s not like that. If they have another structure called that aggregate. 또 다른 수업 시간. 화학과 물리 과목이 기본이 되는 학과인 만큼 기초 이론 수업의 중요성 또한 강과할 수 없습니다. 원서로 이루어진 강의 자료, 쉽지 않은 전공 용어들. 학생들은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영어로 수업을 하면은 원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번역에 대한 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려고 해도 단어적인 면이나 그런 쪽에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이해하는데 약간 의미적 충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영어로 공부하다 보면은 원서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고 더 깊게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고분자 나노공학과에는 학생들의 연구 경험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실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론 수업을 통해 다진 지식들을 토대로 실험실에서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곳은 NT 실험실. 다음은 IT 실험실. 각종 디스플레이의 물성을 측정하는 정보 디스플레이 실험실입니다. 소자와 재료라는 두 가지 분야를 주된 주제로 삼아 여러 응용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실험실은 DDS 및 조직공학을 연구하는 BT 실험실입니다. DDS란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이곳은 신약 개발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학부에서 배우고 있는 이론 내용들을 직접 적용해서 간단한 실험도 해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저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제가 할 수 있고 또 관심 있는 연구 분야가 무엇인지 미리 접할 수 있어서 그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론 수업을 통해 탄탄히 쌓은 기초 지식으로 관심 분야를 고민하고 다양한 연구실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고분자 나노공학과 학생들. 학생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학부생을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석사를 여기 실험실로 올 예정이고 이제 석사까지 마치게 되면은 기업의 R&D 쪽으로 디스플레이 기업의 R&D 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제 실력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제가 합성하는 쪽을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분자를 설계해서 내가 만든 그 화학 물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R&D 부분에 취업해서 두각을 맡아내고 싶습니다. 그 고무를 소재로서 쓸 수 있는 그냥 소재 쪽 고무로 해가지고 화학 쪽, 예를 들어서 LG 화학이나 그런 분야로 가서
고무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싶어요. 저는 실생활에 적용되는 기능성 소재들을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론적인 기초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실험을 통해서 더욱 전문성을 기르고 연구 산업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실생활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고분자 나노공학.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꿈처럼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 멋진 전문가로 성장할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고분자 나노공학과 학생들의 모습 잘 봤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서 막 연구를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대학생들이 아니라 연구원 또는 과학자 같이 느껴져서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쵸, 선생님? 네, 전북대학교 고분자 나노공학과 같은 경우는 연구와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화면을 보니까 정말 학생들의 저런 열정들이나 정말 끈질기게 하는 것들이 그런 성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현재 전북대학교 고분자 나노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고분자 나노공학과에 재학 중인 임석인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왔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네,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정말 먼 길을 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석인 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 고분자 나노공학과를 딱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었나요? 어땠어요? 네, 저는 다른 평범한 고등학생들처럼 고등학생 때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자연계열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언어, 수리, 외국어 이쪽보다는 과학탐구 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물리나 화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쪽으로 어떻게 저의 특기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교과 과정이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저희 고분자 나노공학과에 지원하여서 선택을 하여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오, 물리와 화학을 좋아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고분자 나노공학과에. 저 물리화학 좋아했습니다. 아, 네.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 아유, 네. 네. 고분자 나노공학과에 딱 특화된 학생인 것 같아요. 그 석인 학생은 언제 이런 생각했어요? 아, 나는 정말 고분자 나노공학과에 가야겠어! 아,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이제 물리나 화학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화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화학 공부하던 중에 이제 그 안에 유기화합물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그 유기화합물이라는 단원을 공부하던 중에 그 탄소화합물의 여러 작용기들에 대해 배우면서 그 작용기들을 잘 조합해서 합성을 하면은 물질 고유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마치 그것이 제가 어릴 때 뭐 레고 블록을 쌓아서 가지고 놀던 것처럼 매우 흥미롭게 느껴져서 소재 분야에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던 유기화합물들이 이제 고분자랑 가장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고분자 나노공학과에 고분자 나노공학과를 선택하여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레고 블록에서 고분자 나노까지 간다. 멋지네요. 이렇게 레고를 쌓아서 네. 그것이 이렇게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멋집니다. 정말 명확하게 자신의 꿈을 찾아서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래도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 막상 예상했던 거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점들이 있어 왔단 말이죠. 다른 학생들은 어땠어요? 석인 학생은? 아, 저는 비교적 잘 적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공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물리 화학이 계속 이제 전공 공부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었고 또 이제 전공 시험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친구들이 저에게 모르는 내용 물어보면은 그것을 이제 친구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또 물어봐서 같이 배워나간 과정이 저에게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었습니다. 와, 이건 뭐 그 말로만 듣던 저랑 똑같은 모범생과? 모범생이긴 하고 선생님과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오늘 어쨌든 공격적이신데요. 그래서 제 최종 목표는 이제 이런 연구를 더 진행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멋진 교수님이 되는 것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 멋집니다.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는 게 탁탁 들을수록 역시 멋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분자 나노공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학년별로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1학년 수업은 저희 학과에서 모두 교양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과목이 모든 공학도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일반 화학하고 일반 물리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일반 화학은 고분자 나노공학과 4학년 학부 생활 동안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화학과 더불어서 일반 화학 실험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어요. 그 실험 과목에서 이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간단한 화학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화학적 원리를 좀 더 쉽게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인 전공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계속 화학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는 기초 전공인 유기화학, 생화학, 물리화학을 배우고 있고요. 또 고분자 공학개론이란 과목에 대해서 도대체 고분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 네. 1, 2학년 때는 결국 화학, 물리학 등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3, 4학년 때는 어때요? 네, 그리고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고분자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고분자 화학이란 과목인데 이 과목에서 고분자를 도대체 어떻게 합성을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고분자 물리화학과 고분자 가공이라는 과목인데 그 과목에서는 이제 내가 만든 고분자가 어떤 물성을 가지고 있고 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또는 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고 있고요. 이제 4학년이 되면은 자신이 관심 있는 고분자 재료 분야에 대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학년 때까지 배웠던 전공을 바탕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선택하게 돼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석인 학생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뭔가 기초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석인 학생의 경우에요. 학과 수업 이외에 또 다른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있나요? 네, 제 3학년 때는 학생의 총무를 맡아서 학생의 일을 돕기도 했고요. 그리고 3학년 여름방학 때는 8주 동안 도내 중소기업에 실습생으로 가서 인턴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완주 봉동에 있는 연료전지 회사로 배정을 받아서 그곳 소장님께 연료전지에서 고분자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강의도 듣기도 하고 또 그곳에 저희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 다른 학생이 같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과 그 회사 분들과 같이 팀을 이루어서 그 회사의 과제를 같이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제 8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의 인턴 생활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회사라는 조직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되었고 또 현업에서 고분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미래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요. 고분자 나노공학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저희 학과는 설립 당시부터 하이브리드형 학과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형 학과가 무엇이냐면 교수님들의 출신 학과가 모두 다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여러 전공이 있는데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게 그 전공 분야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 학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전자재료, 의용생체공학, 그리고 정보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저희과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첨단 재료 과학 분야의 최고의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이야기로 느껴지는데요.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 학과의 중요성이 점점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분자 나노공학과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고분자와 관련된 시장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도 점점 커지고 있고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술의 개발과 신소재의 개발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기술과 신소재의 개발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고분자 파트에서 끊임없이 연구해서 신소재를 만들어내면 또 관련된 시장이 확 커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분자는 뭐 첨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대폰이나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TV 기술이라든지 디스플레이나 뭐 IT나 뭐 이런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그런 최첨단의 어떤 그런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자동차라든지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플라스틱이 안 쓰이는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이 관련된 시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분자와 관련된 혹은 나노 기술과 관련된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직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고분자 영역들 중에서도요. 화학과 관련된 영역은 그 중요성뿐만 아니라 비중도
고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발전할 수 있는 분야를 얘기하시는데 선생님 랩하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시니까 엄청나게 발전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고분자 나노공학과를 졸업하면 그럼 취업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다양하게 열릴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재료공학에 있어서 가장 큰 진로는 대학원 진학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신소재를 만든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진학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출연 연구소 같은 쪽으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IT나 BT나 뭐 이런 NT나 뭐 ET 같은 그런 쪽의 산업 대기업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뭐 석유화학이나 전자, 전기, 그 다음에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산업 영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 연구원 쪽으로 많이 진출하기도 하고요. 요 근래에는 이제 변리사 쪽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다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선생님, 고분자 나노공학과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해야 즐겁게 학교생활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방 말했던 것처럼 재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물리와 화학에 대한 선호가 워낙 많아야 돼요. 그런 열정들도 되게 많아야 되고 배우는 과목 자체가 화학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첨단 기계를 만났는데 내가 이 첨단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싶다 이러면 기계공학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첨단 산업에 사용된 소재가 뭐야? 이게 궁금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이 학과를 지원하면 엄청나게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죠. 신소재를 개발하는 영역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은 학생, 그리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재료를 정말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영역에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좀 지원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학생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 학생이면 정말 해피하게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어렵지만 또 멋지네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네. 학생.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석인 학생과 우리가 고분자 나노공학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석인 학생의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현재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약 한 달 전부터 저희 학과 교수님 실험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초적인 실험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아직 한 달밖에 되오지 않아서 배운 것은 그렇게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 기초적인 실험을 배워가면서 무언가 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좀 더 보람차고 신기한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좋은 논문이나 자료를 찾아본 다음에 이제 좋은 주제를 선정하여서 제가 양질의 논문을 작성하여서 발표한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훌륭한 과학자 명단이나 이름으로 석인 학생 이름을 딱 듣게 되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유익한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선생님께서도 네. 학생들에게 도움될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BS 입시한라인 학과선택. 오늘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고분자 나노공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류 역사를 나눌 때 그 당시에 지배적으로 사용했던 재료에 따라서 나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 우리 주변에서 쓰이는 재료에는요. 대부분 고분자 재료가 들어간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현재를 고분자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요. EBS 입시한라인 학과 선택 다음 주에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